안녕하세요, 여러분. GOTV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로 유명한 그 버뮤다입니다. 버뮤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버뮤다라는 이름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로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버뮤다는 이 미국의 동부 대서양 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이곳이 바로 버뮤다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이 영국보다는 미국이랑 훨씬 가까운데 여기는 영국의 해외 영토예요. 정말 많은 영국의 해외 영토 중한 군데인 버뮤다입니다. 인구는 약 7만 명밖에 안 되는 곳이고요. 영국령인 만큼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인구 구성을 보면 흑인이 54%, 그리고 백인이 31% 정도 되고요. 영국 영토지만 지리적으로는 미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3년에 스페인 탐험가인 후안 데 베르무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 버뮤다라는 지역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버뮤다의 수도인 해밀턴인데요. 해밀턴의 크기는 경기도 부천시와 비슷하다고 해요. 원래 버뮤다의 중심지는 이 세인트 조지 섬에 있는 세인트 조지였는데요. 이후에 아까 봤던 그 해밀턴으로 수도가 이전됐다고 해요.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최고급 휴양지로 유명한 이 버뮤다인데요. 대서양 섬들 중에서 휴양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 이 버뮤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이 버뮤다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뉴욕이나 뭐 보스턴, 플로리다 등지에서 2시간 정도 비행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 카리브해랑 비교를 해도 카리브해보다 훨씬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휴양지로는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버뮤다는 조세 피난처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 금융업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업과 관광업이 버뮤다의 양대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소득도 굉장히 높아서 1인당 GDP가 10만 불이 넘는다고 해요. 물가를 고려한 GDP도 1인당 8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물가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이 버뮤다라고 합니다. 섬이고 관광지고 그러면 뭐 물가가 비싼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북위 32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버뮤다인데요. 이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거의 열대 기후에 가까운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대요. 1월에 아침 평균 기온이 영상 16.1도. 그래서 세계에서 이 열대 기후 중에서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위도의 열대 지방, 버뮤다 섬입니다. 먼저 버뮤다 삼각지대가 도대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 버뮤다 삼각지대는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이렇게를 연결하는 삼각형이거든요. 여기가 마이애미고, 그리고 여기가 버뮤다고, 푸에르토리코가 여기, 그리고 마이애미가 여기, 확인되셨죠? 마이애미에서 버뮤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됐다. 요렇게가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그리고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를 연결하는 이 삼각형. 여기가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가 자주 실종되거나 사라진다고 전해져서 아주 유명해졌죠. 처음 이 버뮤다 삼각지대가 유명해진 게 1945년인데요. 이 플로리다주에서 전개한 미국 해군 항공대 소속의 1개 편대 5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러 날아갔던 비행정까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그 60년대에 마이애미 헤럴드의 한 기자가 그 일을 보도하면서 마의 삼각지대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여기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과학적 근거는 희박한 도시괴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당시 추락한 그 편대를 이끌었던 조종사가 그 해당 지역을 비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에 시계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버뮤다 삼각지대가 유명해졌을 때 여러 가지 뭐 가설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좀 들어줄만한 게 뭐 해저에 메탄가스층이 존재해서 지각이 이제 불안정해질 때마다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올라와가지고 뭐 배가 침몰하게 됐다. 아니면 비행기가 엔진 폭발로 추락한다. 그런 가설이 있었고 그 밖에 뭐 여기가 자기장 강도가 강해서 여기서만 뭐 나침반이 맛이 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아무튼 뭐 다 낭설이고요. 어쨌든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거는 여기가 이제 플로리다 인근에서 가까운 항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서양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오가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근해랑 좀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보면은 그 삼각형 범위가 사실 꽤 넓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도 어떤 구조 요청이나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증거물도 발견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괴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어도 그 증거물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 사고가 뭐 일어났게 된 건지 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조사해 보면은 사실 그런 지역 대부분이 이제 해상교통이나 항공교통의 어떤 요지가 되는 그런 위치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버뮤다 이쪽 지역이 허리케인도 자주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조금 과대포장이 됐다. 보시면은 건물들 지붕이 다 하얀색이잖아요. 요 하얀 건물 지붕도 어떤 버뮤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대요. 건물 지붕이 모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버뮤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곳이 유명해진 그런 영향도 있겠죠. 휴양지답게 여기 바다가 엄청 위성 사진으로 봐도 바다 색깔이 아주 환상적이네요. 아무튼 버뮤다 삼각지대의 그런 면적이나 통행량을 봤을 때 여기서 특별히 뭐 선박이나 항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여기 버뮤다 공항이 있고요. 그 북쪽에 있는 이 섬이 세인트 조지 섬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1700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세인트 조지의 역사지구와 요새가 있는데요. 거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1612년에 지어진 성 베드로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아주 깊게 통로를 파놓은 것 같아요. 크루즈선들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깊게 길을 파놓은 모습입니다. 바다의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산호초 같은데 엄청 아름답네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버뮤다 인근의 산호초 지역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버뮤다 섬 밖에 꽤 넓은 지역에 이렇게 환초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산호초 한가운데 난파선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다이빙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난파선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배들이 많이 와 있죠. 난파선의 끝부분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위성사진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버뮤다의 풍경입니다. 여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해밀턴은 버뮤다의 수도이자
문화 상업의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인구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수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으로 손꼽힌대요. 여기 해밀턴은 고급스러운 휴양지로 유명한 만큼 물가가 진짜 살벌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이 버뮤다 해변의 모래가 산호가 부서져서 쌓여가지고 핑크색을 띠고 있는 게 이곳 모래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그 모래를 담아서 팔기도 하고 이런 기념품으로 많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들 보니까 핑크색이 아주 진한 핑크색은 아니고 희미한 핑크빛이 좀 도는 정도? 위성 사진으로 봐도 뚜렷하게 모래가 핑크색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네, 오늘 대서양에 있는 섬 버뮤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말 세계 최고급 휴양지라고 하는데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버뮤다 크루즈 여행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